안녕하세요. 롯데바티스트 한현석입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에 있는 스캔라인 VFX에 근무하고 있고요. 블랙팬서 그리고 아쿠아맨의 VFX에 참여했고 현재 게임 오브 드론 시즌 8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써 발차기에서 세 번째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센스에서는 PBR, 즉 물리기반 텍스처와 쉐이링을 중심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처 툴인 서브스턴스와 마리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자주 사용되는 렌더러인 아놀드와 V-Ray의 기본 쉐이더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드밴스 수업에서 여러분은 마리 4.0의 변경된 인터페이스부터 기본적인 툴 활용, 그리고 웨러링 테크닉, 그리고 프로시저럴 텍스처링 워크플로우를 다루게 될 것이며 포토리얼리스틱 쉐이링에 접근하는 방향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예제로는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질 탐구를 위해 프랍 록댑을 먼저 진행해본 후 심화 과정으로 캐릭터 텍스처링, 그리고 쉐이링, 그리고 포트레이트 라이링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팅 툴에서 작업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최근 대중화되어 사용되는 2D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적절한 블렌딩 테크닉, 그리고 SSS 쉐이더의 이론과 활용 테크닉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마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헤어 툴인 XGN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눈썹이나 솜털을 제작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에셋을 활용하여 최종 결과물까지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바 아티스트를 지망하시는 분, 그리고 캐릭터 텍스처링 그리고 쉐이링에 관심이 있으신